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굉장한 중요한 타이밍이 왔죠.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인들이 오래간만에 그죠. 지금 며칠째 사는 건데요. 오래간만에 시장을 굉장한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721선을 드디어 강력하게 돌아가면서 그죠? 네, 이것을 다시 내려왔다가 오늘 갭상승으로서 강력하게 만들어졌다. 자, 전고점까지 돌파하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멋있습니다. 2277이니까요. 2200 오늘 56포인트까지 갔죠. 전고점을 돌파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 멋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죠? 또는 WDB 온다고 온통 쌍바닥 잡고 간다고 기자의 뉴스 뭐 이런 것들 엄청 나왔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V자 반등으로 다 올라가서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것도 미서선 안 된다. 그죠? W자가 되든지 뭐 짝꿍댕이 쌍바닥이 될지 V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종목이 시장의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어떤 게 위험이다? 시장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의 위험이다. 그래서 시장의 위험을 보지 말고 뭐를 보라? 개별 종목의 위험을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시장 위험보다는 그죠? 뭘 봐야 된다? 개별 종목의 위험을 항상 어렵게 생각해야 된다. 개별 종목의 위험이라는 건 결국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엄청난 수익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백신 개발이 임박하고 모더나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모더나라든지 또 영국, 미국의 또 화이자와 바이온테크 또 영국의 아스트리제네카 옥스퍼드 대학을 연구한 이런 백신들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희망적인 얘기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하게 상승하고요.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에 가담했죠. 자, 한번 보시죠.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지난번에 4,400억을 처음 7월 2일 날 7월 22일 날 사면서 제가 뭔가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강하게 4,400억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시 팔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은 무려 1조 3천억의 대규모 매수. 대량, 그죠? 뭔가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제가 그랬죠. 이 72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멋지게 나가고 있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강한 상승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강한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건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야, 시장은 이미 상승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약세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부실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가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주식을 보는 눈이 아직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결국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종목의 위험을 버리고 그저 종목의 제대로 된 부실 종목을 걸러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좋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지수가 무려 2256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아직도 계좌에 수익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투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것이 정상한 답인 줄 알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저 유료 회원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수익을 못 냈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방을 나와야죠. 지금 심각한 겁니다.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가 반도체도 주도주로 간다 그러는데도 반도체는 뭐 아니라 뭐 단기 그냥 상승에 불과하다. 아,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죠? 다른 반도체 부품주, 장비주, 소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만 그냥 동학개미 모양 붙들고서 오늘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봤자, 얘는 얼마나 수익 났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36%입니다. 그러면 원익 IPS를 이런 걸 여러분이 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3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자, 3월 19일 들어서 얘는 86%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고 해도 이런 건안 사고요. 계좌를 들고 온거 보면 전부 다 있죠. 차트의 바닥만 전부 사갖고 왔어요. 손실이 30%씩 나갖고 들고 와. 이런 상승장에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심각한 투자에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720일선 도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을 또 더더욱이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매물대를 통과한다면 더욱 멋진 수익 저 지수 상승을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익을 못낸 투자자들이라면 그죠? 지금 잘못된 투자 방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판단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코스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도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졌나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죠? 무슨 뭐 더블 디빙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사실을, 지금도 수익을 못 내고 마이너스에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의 포트를 빨리 리밸런싱으로 바꿔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수익 내기 어렵다. 이 상승장에 못 내고 어느 장에 가서 여러분이 수익 내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끊임없이 투자자들의 계좌를 들고 올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을 무지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자,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지 한번 보시죠. 돈을 갖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 대충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 샀는지. 자,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1500만 주, 어제 700만 주, 오늘, 어제 그저께 1300만 주, 1400만 주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만 해도 1000만 주에다가 2300만 주, 2400만 주, 2500만 주, 2500만 주.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대충 가격이 도대체 돈이 얼마냐? 2500만, 그죠? 2500만 곱하기, 그 다음에 주식은 가격이 얼마죠? 예. 58,600원이니까, 55,000원. 처음 살 때가 54,000원이니까, 그냥 평균가 55,000원만 계산할까요? 예, 55,000원만 계산하겠습니다. 13조 7,500. 대충 외인들이 산 것이 3일 동안 산 동안이, 예?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산게 얼마입니까?
그냥 대충만 해도 한 14조 원을 산 겁니다. 예, 3일 동안. 14조 원이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청난 일을 벌렸죠. 지금까지는 외인들이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투자 집계를 보면 외인들이 지금까지 일별 현황을 보면 거의 코스피를 파는 정도로, 예, 뭐 제대로 사본 적도 없죠.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소가 엄청나게 샀대. 뭐산건뭐 있습니까? 거의 팔기만 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720선대 뭔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 대세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대로 맞았습니다.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 큰 종목을 사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벌어지고 있어서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빨리 이러는 종목을 리밸런싱을 하고 주도주로 바꿔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저 전문가 방에서 헤매고 있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포트를 갖다가 엄청나게 사놓고 지금 수익도 못 내고 쩔쩔매고 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지수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수익을 내겠습니까? 심각하죠. 자, 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자, 빨리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여러분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종목의 위험을 빨리 버리고요. 지수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수의 위험은 누구나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종목이 대세 상승장을 갈때 주도주를 잡고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면서 역시 뭐 반도체 소부장이 다 올라갔죠.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보여줬던 소재 기업의 동진 세미캠 얼마나 올라가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걸 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얼마입니까? 3월 19일 날 그죠?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나가는데 소재 기업이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231%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 36%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은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빨리 바꾸고 종목을 교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익은 역시 아무리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더라도 수익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전문가 방에 있다가 마이너스 그죠? 43%에 들고 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세 상승장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수를 보죠, 한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세 상승장을 갈때한 푼도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을 7개씩 들고 옵니다. 자, 이건 종목의 위험이지. 지수가 이렇게 가는데도 수익을 못 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간들 뭐합니까? 부실 종목 사들고 가서 깡통 나는 종목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수 올라가도 여러분의 수익은 영원히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대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대면 종목이 지금 못 가는 대신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오늘 삼성전자가 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 수혜주도 그래서 연일 급등 나가는 것이 자화전자와, 그죠? 또 PCB 만드는 자화전자와 또 누가 있나요? 역시 대덕전자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무엇을 했나요? 그죠? 종목에 대한 아직도 이해가 안돼 있어서 난 부실 종목 들고 있습니다. 그죠? 깡통 났습니다.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위험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고 있는지, 주도주가 뭔지,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지금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자기 계좌에 수익이 없는 사람은 빨리 리밸런싱을 해서 주도주로 바꾸고요. 종목이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가는지 여러분이 포트에 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아무리 대세상승장 가도 여러분의 수익은 별볼일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대세상승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죠, 721선을 갭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하게 큰, 그죠, 상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또 하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지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지는 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 엄청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서 자금이 풀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축 예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하면 지금 109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109조가 늘은 그 돈이 유동성 함정에 걸려들어서 재정정책이나 지금 금융정책을 써도, 그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돈이 만약에 주식시장으로만 와준다면 그 시장은, 이미 부동산에 관해서는 엄청난, 지금 뭐죠,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정책을 잘못 써서 뭐 전셋값이 더 올라느니 어쩌니, 뭐이2 플러스 2라느니 정신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온갖 정책을 다 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풀리고 이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큰 돈이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더 강화돼서 보유세를 늘리니까 또 전세금이 올라가고요. 전세금이 올라가고 집값은 또 밀어 올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갈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장을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하게 되면 갈수 있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이 갈 때에 엄청난 자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했죠. 자, 3,900, 아, 723년에 저 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V자 반등으로 그냥 올라가서 지금 얼마예요? 2,256포인트까지 여러분 올라가는 동안 돈한푼못 벌었다면 여러분은 투자는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지금도 아직 9천에서 헤매는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빨리 종목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돌아가시고, 그저 잘못된 종목을 버림으로써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나와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그저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아무런 많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련들을 교육을 시킴을 통해서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떤 종목을 잘못 추천한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게 되면 내가 종목 보는 눈, 투자의 안목이 생기면서 더큰 일을 벌릴 수 있다. 지금 주도주가 누가 가나요? 반도체 가죠. 그 다음에 누가 가나요? 게임주가 가죠. 또 누가 가나요? 전기차가 가죠. 또 누가 가나요? 오늘도 엄청난 일이 또 터졌죠. 수소경제. 자, 수소가 그럼 또 나가겠죠. 자, 일단, 신풍제약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자, 신풍제약은 엄청나게 올라서 우리가 600포인트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자, 이 갈등, 뭐죠? 거래량 터지고, 이게 뭐예요? 칼든 강도에 우리는 팔고 나왔는데요. 그죠? 이제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2월 24일부터 3월 6일, 3월 10일 투자해가지고 역까지 끌고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예. 300주 사가지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몇천만 원을 벌어서 다 틀립니다. 자, 본인들이 몰래 잘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고평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온다 생각하고 여기엔 투자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으로,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가야죠. 지금 계속 가는 것은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시젠이라든지, 아직도 안 끝났죠? 자, 한번 보시죠.
시즌이 아직도 안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PBR로 보고 퍼로 본다고는 여러분은 이건 못 들고 갑니다. 아니, 퍼가 지금 102인데 어떻게 들고 갑니까? 또, 예, PBR이 31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치로 봐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걸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로지 추세 추정 전략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1600, 뭐 얼마? 영업이익이 그저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죠.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유하지 못했다면 수익을 다 놓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수익을 하나도 못 누린다. 자, 거기에 관련해서 또 가는 종목이 미코가 나가죠. 그죠? 미코가 나갑니다. 자,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참 굉장합니다.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전문가님, 지금 벌써 몇 프로 났어요? 아유, 70% 수익 났습니다. 80%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100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 갔는데요. 지금 얼마 수익 났나 한번 보시죠. 제가 계좌를 7월 2일 날 저 따라 하시라고 그래갖고 사서 또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죠? 192%. 이날 7월 1일 날 제가 예, 힌트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을 살 테니까 여러분도 사세요. 그 얼마나 갔습니까? 67%. 어떤 분은 또 몇 프로 났냐면 70%. 늦게 온 사람도 70%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수익이죠. 거의 200% 가까이 큰 수익을 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을 모르면 그냥 이격 났다고 다 잘랐기 때문에 수익을 큰 거는 영원히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배울 때 지금 아직도 주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 전기차,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가 나온 것이 오늘 엄청난 일이 나왔죠. 무슨 얘기냐 하면 모더나가 지질 나노 입자 기술, 그래서 SK 케미칼이 올라가다 주춤했지만 그건 조정으로 봐야 될 거고요. 모더나가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알뷰투스 바이오파마 미국입니다. 상대로다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오늘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의 일정이 차질이겠다면 우리 기업들의 역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SK케미칼 이런 것들은 더 좋은 효과. 우리나라는 내년에 일본에서 내년 9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 외국 것만 다 의존할 수 없으니까 국내 백신을 개발 단계가 내년 9월이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도주를 모른다면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소부장을 여직 못 잤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빨리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도움을 받고 큰 수익을 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